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인기 컨텐츠 여러분 대신 우르르 리뷰해드리는 대량 리뷰 컨텐츠 편인데요. FW 시즌 활용하시기 좋을 코튼 팬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튼 팬츠 치노 팬츠 인기가 올드머니, 콰이어트, 럭셔리, 핫 패션 키워드를 만나서 쭉 인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코튼 팬츠도 디테일 실루엣 등에 따라서 좀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서 궁금했던 다섯 제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눈에 들어온 코튼 팬츠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프리즘웍스의 정글클로스 퍼티그 팬츠입니다. 정글클로스 코튼 백 원단으로 밀도가 높고 방풍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밀리터리 제품 및 복각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원단인데요. 강한 워싱 가공을 해줘서 너무 뻣뻣 거칠지 않고 부드럽지만 탄탄한 원단감에 두께감도 적당했습니다. 워싱 가공 덕분에 빈티지, 물 빠진 느낌의 색감도 좋았고 자연스러운 퍼커링 현상도 좋았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 좋을 제품으로 옷장에 하나 쟁여놓으면 오래오래 입으실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요건 좀 오래 두면 세탁 많이 해가지고 빈티지한 그 옷만 되면 되게 예쁘겠다. 적당히 여유롭게 떨어지면서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도 좋았고 허리 사이드 뒤쪽으로 버튼 형식의 어저스트가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전면 퍼티그 팬츠 포켓 디테일, 뒤쪽은 아웃 포켓으로 아메카지 워크웨어 감성 물씬 나는 깔끔한 느낌의 퍼티그 팬츠입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퍼티그 팬츠 하면 아무래도 올리브가 기본인 느낌. 그런데 그레이 컬러도 카키빛 도는 그레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리브 컬러는 아무래도 밀리터리 워크웨어 스타일 물씬 살려서 클래식하게 코디해주면 예쁠 것 같고요. 깔끔 무난한 스타일이기에 티셔츠나 니트 이런 거 함께 매칭해주셔서 깔끔한 캐주얼 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로우핏의 퍼커링 치노 와이드 팬츠입니다. 코튼백 고밀도 트윌 소재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 두께감도 적당했고요. 앞쪽으로 원턱을 잡아주면서 커브드하게 떨어지고 요 라인을 따라 퍼커링 디테일이 있는데 꼬깃꼬깃 주름진 감성도 예쁜데 볼륨감까지 줘요. 허리는 전체 밴딩이지만 버튼은 지퍼 처리로 되어 있고 기장감도 볼륨감 있게 곱창지게끔 떨어져줘서 신발에 톡 걸쳐 입으면 딱이에요. 요런 감성으로는 나일론류 팬츠가 많은데 코튼 팬츠로 나와줘서 신선하고 힙 캐주얼 스타일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 다 활용하시기 좋은 컬러인데 같은 블랙 아래 같은 팬츠 없죠. 블랙이어도 심심하지 않아서 적당한 캐주얼 룩에 활용. 바람막이와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레이스 베이지는 노란기가 좀 덜한 편인데 요즘 핫템 아식스류의 슈즈 이런 거 매칭해줘서 힙하게 코디해줘도 예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빅유니온의 언밸런스드 퍼티그 팬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서 디테일들이 재밌는 팬츠인데 촬영 당시 샘플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쫄라서 샘플 받았어. 코튼 테트론 혼방으로 좀 더 매끈 부드러우면서 탄탄한데 가벼운 느낌으로 두께감은 적당했습니다. 언밸런스 크게 양쪽 입체 포켓 디테일, 옆쪽으로는 카펜터 고리 디테일, 무릎 부분에는 오픈 절개 디테일이 있는데 안쪽으로 원단을 덧대어줘서 노출 걱정 없으시고 추위도 딱히 걱정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허리는 뒤쪽 밴딩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크림 컬러웨이 팬츠가 많이 안 나오는데 크림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화사해 보이는 크림 컬러로 한층 뽀짝한 셔츠 코디 예쁠 것 같고 날씨가 추우면 아우터 하나 싹. 베이지 컬러는 노란기가 많이 안 도는 애쉬 베이지 느낌이 나는데 편안한 후디랑 캐주얼하게 입어도 귀엽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노매뉴얼의 OCP 워크 팬츠입니다. 요 팬츠도 제가 샘플을 얼마나 쫄은지 몰라요. 코튼 백으로 살짝의 피치 가공으로 보들보들 진짜 요 부드럽고 소프트한 터치감이 좋더라. 그렇다고 막 포근해요 따뜻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담백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루즈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에 너무 길지 않게 살짝 곱창지는 느낌? 큰 디테일 없이 엉덩이 쪽 노매뉴얼 자수 로고 포인트와 왼쪽 허벅지 쪽 뽀짝한 입체 포켓 디테일 하나. 요 팬츠는 요 포켓 디테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리 막 요런데 사탕 같은 거 쟁여놓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지나가면 Would you be my candy? 저 여자친구 있어요. 무엇보다 이 팬츠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블랙이랑 웜 그레이 두 컬러웨이로 웜 그레이 톤이 그레이의 브라운 한 방울. 항상 제가 노매뉴얼에서 팬츠를 고를 땐 좀 빡센 디테일을 찾았는데 이 팬츠는 그렇지 않은데
누메뉴얼 맛이 나. 웜그레이 컬러웨이는 살짝 빈티지한 감성의 웜한 컬러감 때문에 요즘 핫한 워싱 니트류, 뭔가 피그먼트 워싱 이런 상의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고요. 블랙은 만약 힙하게 코디하신다면 상의를 좀 과감하게 디테일 있는 제품으로 코디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아트이프엑스의 포켓언 턱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아트이프엑스 팝업에 가서 원단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리뷰하고 싶어요 해서 준비한 제품인데요. 코튼백 원단에 피치 가공을 해서 진짜 터치감 극락, 폭은 보드라운 터치감의 유연한 원단감입니다. 저는 아트이프엑스 팬츠 그 특유의 둥그스름한 실루엣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팬츠는 특히 원단감이 각이 서는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부해 보이지 않고 좋았습니다. 전면과 사이드 뒤편으로 하나씩 턱을 잡아주면서 커브드하게 흘러내리는 실루엣 예뻤고 기장감도 적당히 곱창져서 좋았어요. 웰트 포켓으로 들어가주는데 이 팬츠가 일반 팬츠랑 다르게 옆에 선이 없죠. 한 판으로 패턴을 떠서 만드는 건데 이게 깔끔하면서도 실루엣을 예쁘게 흐르게 해주더라고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포근한 터치감과 잘 어울리게 브라운과 그레이 베이지 컬러 너무 예뻤어요. 브라운 컬러는 뭔가 이번 시즌 체크셔츠랑 입어주면 딱일 것 같지 않나요? 그레이 베이지 컬러감은 애쉬 컬러감이 적당히 들어가주는 베이지 컬러라서 간절기 아우터 활용해주면 코디 끝.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쁘게 봤던, 궁금했던 코튼 팬츠 신상들을 리뷰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 시즌에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려. 멋부리다가 아프면 나 혼자 서럽다. 오늘 대량 리뷰 제품들 전부 이벤트 나갑니다. 전부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천해달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리뷰 필요한 제품 모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